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니케타로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전 약속된 분들. 자, 닉네임 여기 적을게요. 누구누구? 사운드 문제 없고, 네. 됐어요. 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소리? 오늘 오실 분들 중에서 11시 넘어서 늦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지금 일단 두 분 먼저 오셨네요. 지난번 방송 때 제가 다섯 분 정도로 끊었었거든요. 근데 못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원래 이제 하기로 하셨는데. 그래서 그분들, 자, 오늘 네 분 마저 해드릴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이쪽으로 갈게요. 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 그동안 소식 못 전해드린 거 몇 가지 말씀드릴 거 있는데, 커뮤니티 공지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동안 잠을 푹 못 잤었거든요. 옆집 분 때문에 몇 년 좀 힘들었는데 드디어 며칠 전에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한 이틀 3일 꿀잠 잤습니다. 너무 좋네요. 아, 잘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제가 보여드린 적 없죠. 이거 카페에서는 제가 오픈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자두의 해결타로라고. 맞아요, 자두의 해결타로. 그림이 엄청 귀여워요. 이거 니케타로님께서 저한테 택배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뒤로 한번 좀 보일까요? 상담 때는 거의 안 꺼낸다고 그랬잖아요. 실시간 방송 때만 타로 펼치려고. 근데 이 타로가 사실 상담용으로는 조금 메인으로 나서기에는 부족한 타로 카드 같아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상처가 될 정도로 직설적이에요. 아, 숙면은 보약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러브잉님하고 니케타로님 오셨는데, 니케타로 심리상담소님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러브잉 먼저 제가 해드릴까요? 어느 분 먼저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알겠습니다. 요거 그냥 서버로만 쓸게요, 제가. 서로 양보하셨어. 예,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아, 니케님, 니케타로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상관없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니케타로님 하시고 이제 천천히 러브인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순서 적어 놓을게요. 네, 순서 제가 잘 적어 놨어요. 확실히 잠을 자고 안 자고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 제가 눈빛이 좀 달라지는 거 있죠. 잠을 푹 자니까. 자, 볼까요?
네, 지금 올라왔네요, 질문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하반기 흐름요? 하반기 흐름이라, 그냥 저 질문 그대로 보면 될까요? 볼게요. 이거 지난번에 샀던 거 이걸로 한번 볼게요. 요거. 러브타로 있잖아요. 러브타로는 섞어서 한번 볼게요. 어떤 걸로 보면 좋을까? 죄송해요, 웃어서. 세 가지를 한번 섞어서 볼까요, 그러면? 예, 자도님은 죄송하지만 흐름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제가 뺄게요. 자, 세 가지를 섞을 거예요. 얘랑 얘가 아이칭이거든요. 요걸 메인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얘도 똑같은 주역 타로 카드예요. 얘를 두 번째로.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샀던 거. 러브 타로 카드. 요거 세 번째. 러브 타로. 자, 그러면 섞어 보겠습니다. 그냥 저희 전체를 놓고 보면 되죠. 지금 개인적인 질문을 하신 게 아니니까. 네네네. 어? 잠깐만요. 니케타로님, 질문을 조금 정확하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상담실? 본인 상담실요? 그러네요. 내가 잘못 이해하고 할 뻔했어요. 자, 그러면 상담실의 하반기 흐름, 니케타로 심리상담소, 여기에 상담실 올해 2020년 하반기에, 그렇죠, 어떤 흐름일까, 이거 같습니다. 네, 피드백 받았고 한번 섞어 볼게요. 첫 번째 카드 지금 냈고, 이제 두 번째 거 섞어서. 네, 그 다음에 조언 형식으로 얘를 또 뽑아볼게요. 다 나왔어요. 자, 우선은 하반기가 곧 아마 9월, 10월 그 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이 7월이잖아요. 8월부터 제가 하반기라고 볼게요. 그냥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 뽑았거든요. 나쁘지 않네요. 지금 8월달
8월달에서 이제 9월 사이에 넘어가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제가 빗반사 있죠. 요거는 수화기제. 수화기제라고 해서 나쁘지 않아요. 아주 완벽해요. 그리고 요거 지금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요거는 텍사남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요렇게 지금 두 개를 가지고 먼저 제가 펼쳐봤어요. 이게 하반기 첫 스타트.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나에게 더 많이 가져다 주고, 또 이 방향으로 가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도 보이고, 그리고 금전에 대한 희망적인 흐름도 보이고,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손님들도 많고 홍보도 어느 정도 되고,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카드 제가 따로 뽑았다 그랬잖아요. 텐션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요거는 조언은 가미수인데, 니케타로 님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상한 분들이 와서 좀 텐션을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분들이 나의 일을 잘 도와주지 않아서 가라앉을 때 한없이 가라앉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8월달 9월 초까지 이 감정의 흐름 때문에 일적인 방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가을이 깊어졌을 때를 한번 볼게요. 가을이 깊어졌을 때에는 네, 요거는 첫 번째 나온 건데 수천수라고 하는 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거는, 요거는 이제 수레둥이라고 하는 괴예요. 여기 좀 알껍질 같은 거 보이시죠? 알껍질에서 사람이 지금 이렇게 깨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는 9월, 10월 정도가 어떤 결과물이라던가 상담실에서의 실적이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셔야 하고, 또 손님들 그 실적이라든가 어떤 성향도 마찬가지예요. 좀 가을이 이제 깊어가면은 다음 연말에 어떻게 보면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 주변에 있는 현업자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단 말이죠. 예, 그런데 좀 기다리셔야 돼요. 갈고 닦아야 하고, 지금 아마 공부하시는 것도 있고 준비하시는 것도 있을 건데, 그게 뚜렷하게 결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대만큼. 그래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배우시고, 그렇게 시간을 두고 기다리셔야 하고요. 본인이 하시는 그 상담실 방향의 그런 비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 단계예요. 이렇게 상중하가 있으면 그 본인이 생각하신 게 20% 뭐 50%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 한 10% 20% 단계. 이제 막 출발 단계. 걸음마 단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카드 제가 뽑아봤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더 막 억지로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고 나왔어요. 이거 수화기제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뒤로 조금 갖다 드릴게요. 뭔가 억지로 노력하시거나 할 필요 없이 이미 너무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이게 좋은 카드예요. 더 이상 뭔가 애써서 무리를 하실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좋은 카드로 나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겨울이 깊어가는 거니까 11월달, 12월달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수상관이라고 하는 괴예요. 요거. 잘 안 보이시죠? 어떤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배가 한 조각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나 혼자서 외롭게 싸우는 거고, 별로 도움을 못 받아요. 하반기 가장 마지막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름에는 괜찮고 가을에는 조금 지지부진하고 겨울 11월달 12월달에는 일적인 방해, 아이들이라던가 뭐 주변 가족들, 아마 가족관계나 어떤 지인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뱀파이어가 있을 것이고, 그 뱀파이어는 아마 에너지 뱀파이어 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본인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계속 뭔가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는 어떤 지인이나 친구관계 혹은 일적인 관계가 있을 거예요. 거래처라던가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조금씩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딱딱딱 선을 정해서 더 이상 하지 마세요라고 딱딱딱 선을 그어서 자신의 에너지 텐션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요. 낭비하지 않도록. 방해가 좀 많이 들어오네요. 11월달, 12월달에.
그럼 조언을 한번 볼게요. 조언은 이것도 아까 똑같은 카드네요. 방금 나왔던 거랑 풍산소 쪽 방해를 받으니까 가지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지금 채팅창 좀 읽어볼게요. 네, 시간 있을 때 공부를 계속하면 되겠네요. 조급하지 말고. 네, 마음 내려놓고 차근차근 하던 것처럼. 아, 욕하는 사장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11월달, 12월달이면은 사실은 이 니케타로님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매해마다 이때가 성수기잖아요. 어떻게 보시면.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일 하나에만 전념을 하시고 계속 달리셔야 되는데, 주변에서 그 이 니케타로님의 에너지를 쪽쪽쪽쪽 빨아먹는 아주 몹쓸 지인분들이 계시대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흐름을 보니까 좀 가지치기가 많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인정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곁에 두기만 있는데도 내 공기가 오염되는 어떤 형상이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시고 끊어내시고 잘라내시고 뭐 별 내용 단위대 계속 카톡창에서 일상적인 대화로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시죠. 저는 그런 걸 좀 과감하게 끊는 편이에요. 본인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아, 여기 아는 분도 계신가 봐요. 그죠? 친한 분도 계시나 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지금 했고요. 지금 순서대로 오신 거니까. 자, 볼게요. 니케타로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어떻게 질문을 하나 더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다음 지금 기다리시는 러브잉님한테 제가 넘길까요? 질문기에?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혹시? 저의 하반기, 개인적인 하반기 볼게요. 그게 두 번째 질문이신 거죠. 뭘로 볼까? 이걸로 볼게요. 그냥 흐름만 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주사위로 볼 필요는 없겠네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여섯 개 뽑았어요. 아이고. 일단, 먼저 지금 흐름을 보니까, 조금 답답한 흐름도 있어요. 아까 전에 봤던 거는 일적인 부분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개인적인 흐름도 지금 보게 되니까 크게 나쁜 거는 아닌데 본인 혼자서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 하반기 초순이니까 아마 8월달, 9월달 이건 개인적인 흐름이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추진만 하지 않으시다면 건강도 좋고 그리고 지금 차곡차곡 뭔가 하시는 게 있나 봐요. 주변에 인간관계, 특히 인간관계 되게 좋은 게 여기 보시면 이미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끌어올려주고 있고 지금 계속 차곡차곡 뭔가 모아서 적금 통장에서 돈을 모으듯이 나의 운들이 모이고 있다. 근데 그것이 인덕과 관련된 부분이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게 아마 한두 달에서 모인 인연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연도별로 쌓인 인연인 것 같거든요. 소개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멀리서 들어온 인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지켜보시는 인연들도 있어요. 그게 지금 흐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내년에도 도움을 주실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귀인의 인연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현재 지금 인연 짓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이제 10월달로 넘어가서 조금 중간에서 치이는 상황이 생겨요. 양자태계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니케타로님께서 혼자 저처럼 이렇게 어떤 가정을 일구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만약 가정이 있으시다면 가정을 택해야 하느냐 일을 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할래 아니면은 뭐 뭐를 선택할래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에 좋은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포지션에서의 역할을 또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거를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포기가 안 되고 저것도 포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포기가 안 되고 둘 중에서 짜부러지기 직전인 상황에 놓이실 것 같아요. 이게 10월달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달 10월에서 11월달 거 지금 볼 건데 이거는 뭐냐면 개인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내 가족, 지인, 친구들과 제대로 된 소통이 막혀요. 대화가 잘 안 돼요. 말과 소가 서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본인의 포지션에서 이제 친구나 기댈 만한 사람들하고도 잘 소통이 안 되고 나는 정작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말을 왜곡을 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나의 기대치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사고를 치고 다니고 내가 그것을 수습을 해야 되고 엉뚱한 방향에서 사건 사고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목돈을 준비를 했는데 그 목돈이 목표액대로 쓰이지를 못하고 다른 곳에 정작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게 10월달에서 11월달 넘어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하반기 가장 하이라이트죠. 11월달에는 오히려 큰 위기라든가 뭐 큰 기복은 없이 좀 이제 오히려 느린 방향으로 가실 것 같아요. 근데 방향 자체는 큰 사고는 없어요. 솔솔솔솔 올라가요. 이건 개인적인 흐름. 개인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압권인데 11월달인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딱 하나가 실금이 가듯이 장독대 제일 아랫부분에서 깨져가지고 물이 졸졸졸졸 새는 것처럼 전체적인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것도 잘하고 있고 배우는 것도 잘하고 있고 일도 잘하고 있고 가정적인 부분에서도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세한 부분에서 실금이 가서 이게 나중에 나비효과처럼 나한테 큰 파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이제부터 커져요. 11월달은 그 커질 수 있는 파장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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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좀먹기 시작하는 스타트가 될 거예요. 도화선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흐름은 여기까지 지금 펼쳐봤는데 혹시 내가 조심해야 될 거 있는가 그거 조언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볼게요. 저 되게 제 맘대로 보죠. 혼자 계시지 마시고 다수의 의견 되도록이면 많을수록 좋아요. 많은 분들한테 기대고 의지하고 대화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시고 조언을 구하시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예, 하나하나 쌓고 계시는데 1번부터 9번까지 잘 쌓았고 그리고 이제 10번까지만 딱 마지막 레벨을 완성을 하면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길. 지금까지 잘해오셨고 앞으로도 이제 9번에서 10번까지만 잘 가면 되시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언이
계속 끝까지 진중하게 가십시오. 결코 가볍게 준비하신 준비성도 아니고 흐름도 아니고 또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이걸 선택할래 저걸 선택할래 어떤 포기를 요구를 받는다고 한다면 본인의 일도 소중하고 그 일이 대의를 위한 길이에요. 나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단계를 밟아 나가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이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조언입니다. 네, 없으시면은 아까 대기하고 계셨던 분 있잖아요. 러브이님. 잠깐만요. 어떤 거요? 주사일 어떤 거요? 주사위 점은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다 아니다 라고 어떤 결론을 내야 할 때 주로 저는 좀 사용을 하는 편인데 길 흉을 어떤 걸 보고 싶으신데요? 주사위는 타로가 아니라서 그 일일이 다 펼칠 수 없어요. 예, 뭐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 정확한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주사위는 제가 육효식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냥 딱 주역으로 보거든요. 정확한 질문을 주셔야 돼요. 정확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지금 부탁드릴게요. 기다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러브윈님으로 넘어갈게요. 러브윈님. 지금 순서가 이렇거든요. 니케타로님 질문 두 가지 하셨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달러 표시가 있어요. 그 채팅창 밑에 보시면 달러 표시가 있는데 점사에 대한 자유로운 후원은 제가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따로 제가 공지는 안 했는데 혹시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자, 러브님 감사합니다. 읽어볼게요. 니케타로님 감사합니다. 자, 올라온 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복사 좀 할게요. 아, 내년에 보자. 2021년도에 사이버대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가서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4년을 다녀야 하는데 공부라고 손 놓고 있던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도중에 포기하지는 않을지 졸업장을 따고 심리상담 쪽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질문이시네요. 아, 니케사루님 감사합니다. 2만원 후원 받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도 주셨는데 1등으로 또 후원을 또 주셨네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리액션 너무 약하죠?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자, 저게 공부라는 게 사실은 참 저거는 주사위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는 참 확실한 질문이기 때문에 자,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3개씩 소성계를 압축한 색깔만 다른 주사이고요. 이거는 이제 변화효를 찍어주는 1번부터 6번까지를 찝어주는 숫자를 표시한 주사예요. 이 3개를 합쳐서 이제 던질 거예요. 그리고 연습장에 적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집중 좀 할게요. 자, 주사위는 나왔고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 깨끗하죠? 네. 자, 보여드릴게요. 연습장으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이게 작겠다. 여기 동그라미 친 거 보이세요? 이게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맨 첫 번째 나온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 활의서합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우선 러브잉님께서 현재 상황을 보면은 공부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졸업을 못하면 어쩌지? 과정이 4년인데 내가 중간에 학점이 뭐 펑크가 나진 않을까? 꾸준히 잘 다닐 수 있을까? 또 졸업장을 따게 되더라도 원하는 방향적으로 일을 취직을 해서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그쪽으로 개업을 하신다거나.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학교를 졸업을 하기까지 본인이 습관을 고쳐야 하고 굉장히 갈고 닦아야 되고 자신에 대해서 수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고 닦지 못하면은 이루지 못할 텐데 지금 현재 방향이 뭐냐면 밀고 추진하고 그대로 나가시면 된다고 주사위에서 지금 알려줬거든요. 리휘화라고 하는 괴로 변경이 됐어요. 리휘화는 뭐냐면 이 괴에서 굉장히 한자가 복잡하게 생긴 건데 불이에요. 불. 불이 위아래로 포개어져 있는 걸로 지금 변경이 됐거든요.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돼요. 위아래가 불이에요. 그냥 추진해서 나가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시험 칠 때 시험 치고 공부할 때 공부하시고 그러면 정신 차려보면 졸업장을 따고 있을 거고 그리고 심리상담 쪽으로는 본인이 계속 그렇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사위로는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흐름이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물론 골곡도 되게 있겠죠.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흐름만 좀 볼게요. 주사위로는 아주 좋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나왔거든요. 그게 일단 결론이에요. 자, 이럴 때 주사위를 쓰고요. 흐름을 볼 때는 제가 타로를 좀 곁들이는 편이에요. 점사를 볼 때. 그리고 같은 점은 절대 두 번 보지 않습니다. 점에 대한 존중이고요. 지금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입학 초기, 그 다음에 다니는 중, 그 다음에 졸업 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제가 세 장만 뽑을 거예요. 주사위와는 전혀 어긋나지 않고 아주 아까 봤던 그 주사위 점사대로 잘 나왔는데 우선은 입학을 하고 나서 굉장히 텐션이 업이 돼 있어요. 지금 닉네임이 러브이님이시잖아요. 주변에 자랑도 하고 내가 어디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성적도 굉장히 잘 나와요. 학년 초반에 입학하셔서 아주 들떠 있어요. 나는 이쪽으로만 이대로만 잘 나가면 아주 탄탄대로일 것이고 잘 될 것이다. 주변에 엄청 자신에 대해서 이 학과 다니는 것도 자랑스럽게 많이 홍보를 하실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주변에서도 꽤 많이 알게 돼요. 본인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2, 3학년 이렇게 다니시게 되잖아요. 막히는 것도 없어요. 계속 올라가요. 성적도 올라가지만 본인의 그 직업적인 성적 향상 또 성적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무 능력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조바심만 내지 않으신다면 아주 무난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을 한 후에는 더 좋아요. 이게 양기와 음기가 만난 형상이고 요거는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택사남이라고 하는 괴가 나온 거거든요. 이미 완성을 하신 거예요.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졸업을 하신 뒤에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알을 하나 낳는 거죠. 졸업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생각하시는 심리상담 쪽으로도 잘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나왔습니다. 흐름도 역시 무난하게 잘 나왔어요. 예, 초반에 이 힘 조절만 잘 하시면 돼요. 너무 업이 돼가지고 막 여기도 알리고 저기도 알리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CCTV를 여기다가 저기다가 막 심어놓는 것처럼 부담될 정도로 사방에서 다 알게 돼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시험 성적 어떻게 났어?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너무 판을 많이 벌려놔가지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거 말고는 굳이 뭐 조심해야 될 건 없으세요. 아까 주사위 좀 던졌을 때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공부를 하실 때 습관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귀찮으면 다음날로 미룬다거나 과제가 좀 많거나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자버린다거나 인터넷으로 대충 긁어가지고 어떤 편집이나 자기만의 영역이 없이 그대로 그냥 귀찮아서 귀차니즘에 묻혀가거나 그런 좀 습관들, 내가 버리지 못했던 습 이런 것들을 좀 고치고 좀 부지런하게 부지런을 떠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신다거나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나 있었던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다들 축하한다고 난리 나셨어요. 네, 러브님 혹시 관련해서 또 있으세요? 꼭 이 질문 아니더라도 방금 니케타로님 같은 경우는 한 두 개 보신 것 같은데 그래요? 다행이네요. 너무 안심이 돼요. 들뜨지 않게 조용하게 열심히 공부할게요. 잘 안 되실 거예요. 그게 입학하시면 상당히 재밌거든요. 학교 생활이. 근데 졸업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참 잘하실 것 같아요. 참 잘하세요. 이 흐름 자체가 이제 많은 성장이 동반이 돼요. 상담일을 한 지 3개월 되었는데 잘 안 된다고요? 아니요, 잘하실 거예요. 학교를 가신다고 했잖아요, 내년에. 물론 점사를 본 거긴 한데 지금 사주로 본 게 아니라 점사를 본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시려면 사주를 보신 게 좋긴 하죠. 큰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 일단 주역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봤잖아요. 주사위로 한번 보고 타로로 흐름을 봤는데도 둘 다 무난했어요. 뭐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하게 되면 금전운이 좋아질지. 금전을 바라보신다면 이 일을 하기가 힘들지 않으실까. 이 일을 해서 상담일을 해서 금전을 많이 바라시는 쪽은 좀 무리가 아닐까요? 이쪽 업을 하는 사람들 특징이 좀 그렇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질문 성격이 있어요. 자, 이거는 금전. 금전 지금 물어보셨잖아요. 당연히 이걸로 볼 수 있어요. 볼게요.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 중에는 꼭 공부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고 금전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쓰이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금전은 더 차근차근 나아지겠죠. 취직을 하시게 되면. 하지만 저분이 바라시는 금전운에 대한 질문은 그게 아니신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주사위에 들어있던 게 그대로 났거든요, 지금. 나왔고요. 뭐 일확천금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바라실 거고, 자, 요거는 아까 전에 본 거고, 여기 이제 밑에 건데, 지금 첫 번째가 뭐가 나왔냐면 손이풍이라고 해서 바람이의 바람이 폭행계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뀐 게 천풍구라고 하는 개가 나왔거든요. 하늘 밑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져 들어오는 거고 앞으로 졸업을 하시게 되면 본인이 벌었던 돈이 예를 들었을 때 뭐 상담을 지금 3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하시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벌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천풍구는 그거 한 3배로는 벌 수 있어요. 최소 3배, 4배 정도는 3배, 4배 최소예요. 최소 졸업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일확천금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벌고 있는 거에 3배, 4배는 돼요. 예, 원래 제가 보는 거는 사주로 봐요. 그런데 실시간 방송에서는 이렇게 제가 상담 때 쓰지 않는 것도 활용을 합니다. 예, 사주는 개인적인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시간 방송 때는 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방송 때 한번 오픈했다가 저 되게 힘들었어요. 몇 번. 그냥 1대1이 나아요. 사주는. 예, 열심히 하세요.
잘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이쪽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료봉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상담비 꼭 받으시고 그만큼 자기 자신을 갈고 닦으셔야 돼요. 엄청 힘들 수 있어요. 그렇게 버릇이 안 되어 있다면. 자, 두 분 했죠? 그럼 이제 러브잉님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다음 분 넘어갈게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오늘 4번까지 할 거예요. 욕하는 사자씨랑 오늘 닉네임이 되게 좀 재밌는데 용 못하는 토끼씨 예, 이렇게 순서 갈게요. 그럼요. 사람이 먼저죠. 이거 방송 끝나면 제가 요거 녹화된 거 있잖아요. 바로 올릴게요. 예, 그냥 실시간 방송 그대로 놔두면은 바로 안 올라가도 가거든요. 자, 천천히 준비해주세요. 제가 3번 호명해드릴게요. 욕하는 사자씨. 혹시 오셨어요? 아, 오셨다. 아, 올리셨다.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공부방을 운영 중인데 공부방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운영이 잘 된다는 것은 학생들도 원활하게 잘 들락날락하고 그렇죠. 금전적인 부분이 잘 돌아가느냐 이런 의미가 되실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주사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두 번 제가 열 거예요. 일단 주사위로 기다 아니다 보고 그 다음에 주약 타로 카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집중을 할게요. 근데 닉네임이 왜 욕하는 사자씨예요? 되게 특이하다. 보통 저게 욕? 이거 안 넣지 않아요? 단어가 너무 특이해요. 두 분 다 닉네임 너무 신기해요. 신뢰가 안 된다면. 아, 근데 답변 안 주셔도 돼요. 근데 너무 신기해서. 자, 보겠습니다. 엄마 같으신가 보다. 이게 땅이 두 개가 나왔거든요. 일단 기도 아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주사위는 땅 두 개가 포개어진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잘 보이실려나? 첫 번째는 고니지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열정을 가지셔야 하는 뇌지혜가 나왔어요. 공부방 운영이 중간에 아마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가 그 이게 이번이 끝이 아니고 한 십몇 년 정도 길어질 거예요.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만의 예측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 세상으로 좀 돌아가기 힘든 게 앞으로 계속 이런 비슷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고 강약이 지금보다 더 센 것이 몇 번 올 거예요. 근데 한 10년 이상 갈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시는 일이 한결같이 공부방은 아니실 테지만 이 공부방 운영이 중간중간중간에 이런 큰 대소사에 계속 부딪히고 좌절될 수 있을 만한 일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잘 되는 건 아니고 방해를 몇 번씩 받아요. 자, 주사위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흐름을 볼까요? 사조블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상담해드리는 닉네임은 아니신 것 같아요. 4,000원 후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4,000원 너무 감사드려요. 자, 제가 처음 보는 닉네임인데 고맙습니다. 일단은 제가 네 번째 분까지 좀 보고 요거 후원 주신 분들 중에서 새로운 닉네임 분 저분 좀 챙겨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나가지 마시고 지금 한 분 남았거든요. 사조불림? 사조불림 나가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조금 이따 호명 드릴게요. 아마 텐션도 떨어지지만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이런 공부방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싫어질 때가 있나 봐요. 분명히 시련이 올 것 같아요. 조만간 다른 일을 해볼까 이런 유혹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섞어서 흐름을 볼게요. 그냥 길게 생각 안 했고 올해랑 내년 정도 염두에 두고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역시 그러네요. 그냥 내년까지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잠시만요. 아, 욕하는 사자씨님 감사합니다. 2만원 후원 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꾸벅꾸벅.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은 지금 욕하는 사자씨님 같은 경우는요, 이게 첫 번째 나온 게가 뭐냐면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예요. 이제 이 공부방을 하시는 게 개인적인 어떤 사익이나 어떤 다른 중간 과정으로서 어떤 목표가 있어서 개인적인 사익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이 공부방 사업과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진짜로 순수하게 지금 하고 계세요. 정말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나중에 장학재단을 설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학교를 세운다거나 큰 어떤 목표가 있어요. 본인 나름대로.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방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명분이 너무 뚜렷해서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 중간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수사라고 하는 괴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명의 지금 총칼을 들고 있는 병사들이 모여있죠.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장학사업이라던가 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큰 뜻 있잖아요. 나는 나중에 공부방 하다가 뭐 할 거야, 뭘 할 거야, 이렇게 너무 구체적인 것들은 외부에 오픈하지 마세요. 명분이 지금 뚜렷해서 이 공부방을 하시는, 거래하시는, 같이 동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같이 지금 이 공부방 안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안위를 다 이 욕하는 사자씨님께서 책임을 지금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입장 자체가. 그게 한 80%는 맞는 얘기고요.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면 주변 사람들이 아마 진작에 떠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결론이죠. 제가 이 결론을 말씀드렸을 때 실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삼풍고라고 하는 괴고요. 이거는 아마 올해 하반기, 빠르면은 올해 11월에서 12월, 그리고 좀 늦어지면은 내년 여름 전으로 해서 이 시련이 찾아올 거예요. 공부방 운영하시는데 학생들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학생들은 나오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가지 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강한 그 제재가 들어온다거나 토지주나 건물주의 방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유지가 안 되니까 빼주세요. 그런 시련이 와요. 그래서 공부방 사업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빠르면 11월에서 12월, 늦어지면 내년 하반기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시기를 제가 골라볼게요. 역시 맞네요.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시계를 질문하는 부분이었고 원카드처럼 하나만 뽑아본 건데 여기 지금 그 그림만 다른 거지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외부의 방해가 크게 들어옵니다. 나는 거미를 짜고 있는 이 거미줄을 짜고 있는 거미이고 지금 꽃이 펴 있죠. 근데 환경의 변화가 곧 들어오기 때문에 공부방 사업을 접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심각하게 하시는 시기가 옵니다. 예, 그리고 늦어져도 겨울이 지난 봄, 정확하게는 꽃이 만발하는 4월달 이때
이 방해가 크게 들어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시기를 뽑아본 거예요. 아, 보자. 또 두 달 쉬어야 하나요? 아님 또 코로나? 아, 제가 저 단어를 쓰게 되면은 이 영상에 광고가 못 붙을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저 발음을 안 할게요. 혹시 몰라서. 자막은 안 될 건데. 점사를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질문을 한번 지금 또 하셔서.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에 뭐가 와서요. 아이고야. 아까 후원도 해주셨는데 이쪽으로 또 보내줬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러브이님, 따로 10,000원을 또 보내주셨네요. 계좌이체로. 고맙습니다. 10,000원 입금 잘 받았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이거 채팅방 여기 집중한다고. 제가 적어 놓을게요. 고맙습니다, 러브이님. 10,000원 잘 받았어요. 자, 그러게요. 이게 방해가 처음은 아니실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봄쯤에 또 방해가 들어올까 한번 볼게요. 세 장을 지금 보고 읽어봤는데, 거역할 수 없는 큰 흐름 때문에 방해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천재지변이나, 그쵸, 천재지변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늘에서 정해놓은 부분이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선배들의, 우리 이 살아있는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 포함한 거예요. 영적인 부분 포함한 거거든요. 여기서 정해놓은 일들 때문에 공부방위를 방해를 받으실 거래요. 그러니까 더 큰 뜻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부방 사업이 한 번에 잘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 닉네임이 욕하는 사자씨님? 욕하는 사자씨님은 여러 개의 그 큰 그릇을 소화하기 위해서 시련을 좀 받으셔야 되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되면 이 욕하는 사자씨님은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는 분이세요. 본인의 습관, 본인의 어떤 나쁜 카르마 이런 것들을 깨닫고 뛰어넘기 위해서 이 시련을 받는 거라고 화래사업계를 지금 제가 읽게 됐거든요. 만약에 아무 시련 없이 한 번에 안 쉬고 어떤 방해가 없이 공부방 사업이 그냥 논스톱으로 잘 됐다. 그럼 굉장히 교만해지세요. 교만해지시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불이 나와요. 욕하는 사자씨님 자꾸 신기하긴 한데 이게 보면 리위화라고 하는 괴고 이거는 불이에요. 불덩어리. 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정신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인가 봐요. 본인이 하시는 사업이 교육사업도 괜찮긴 한데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 많아요. 공부방 사업을 정말 끝까지 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봉사, 공부를 통한 봉사도 있지만 정말 순수한 어떤 봉사 있죠. 재능 봉사, 뭐 기부 봉사, 금전적인 봉사,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으로 확인이 돼요. 이 리유아가 나왔다는 것은 추진하는 것도 추진하는 거지만 정신적인 부를 뜻하는 걸로 리딩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신체적인 이런 어떤 정신사업이 아니라 그런 공부방이라던가 어떤 운영하는 거, 뭐 회계라던가 일반 직장인을 하고 동반이 된다고 한다면 봉사를 해서 이걸 밸런스를 좀 맞춰주세요. 그러면 방해를 받는 것이 많이 격감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길냥이들 밥 주고 다녀요? 그렇죠. 그것도 좋은 일이죠. 예,
그렇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일도. 근데 그거보다 약간 다른 거 하나 더 해보세요. 길냥이들 밥 주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봉사 강도가 약해요. 예, 조금 더 봉사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보세요. 본인이 그릇이 굉장히 큰 분이세요. 조금 더 목표를 좀 높게 잡아보세요. 봉사활동 하실 때에도. 그릇이 많이 커요. 아, 호선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자, 요카는 사자씨님 혹시 추가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다음 분 지금 대기 중이신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욕 못하는 토끼씨님. 죄송해요. 이거 입에 잘 안 붙네. 오늘 닉네임이. 아, 돈 형편이 안 되는 애들은 그냥 해줘요. 그래도 무작정 그냥 해주지는 마시고요. 뭔가 명분을 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무료로 이 공부에 대한 도움을 주지만 대신 뭔가를 받으세요. 어떤 노동력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가,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거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규칙을 정해서. 네, 욕하는 사자씨님 그러면 추가 질문 해주세요. 있다고 하셨으니까. 자, 좀 긁을게요. 자, 복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준비로 온라인 타로 상담을 한번 도전해볼까 고민 중인데 해볼까요? 자, 요것도 사이로 해볼게요. 네, 카톡 보내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방송 중이라 카톡 답을 바로 못해드려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나왔고요. 이것도 연습장에 적어서 깨끗한 거. 괴는 나왔어요. 지금 맨 처음에 나온 것이 내풍황이라고 하는 요 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뀐 게 뭐냐면 내산속가라고 하는 괴예요. 내산속가로 일단은 지금 변경이 된 걸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는 어떤 타로를 배우지 않으셔도 바로 타로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끼가 다분하시고 또 타로 상담을 실제 지금 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분으로 확인이 되시고 그런데 욕심이 조금 지나치세요. 이걸로 내가 봉사를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아픈 사람들을 끌어안고 하시기에는 나 자신의 힘 조절이 좀 아직 덜 돼 있어요. 조금 욕심이 좀 넘쳐요. 그릇은 크신데 이걸 하기까지 훈련이 약간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전문가 친구가 있다면 조언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기보다는 좀 조언을 드리면 도를 닦는다고 그러죠. 도. 약간 정신적인 수련 이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상을 좀 하신다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요가를 좀 배우러 다니신다거나 그것만 하셔도 그냥 이런 타로 봉사를 하시는 쪽으로는 손색이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냥 무작정 내 거를 빼내기보다는 나를 약간 정돈하시고 채우시는 부분이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것만 잘 하신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괜찮으세요. 애들은 몰라요. 돈 못 내는 거. 아, 알면 안 되죠. 그게 온라인 타로 상담 지금 바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약간 고전은 있으실 거예요. 고전은 있으시고
준비 없이 시작하셨다면은 이미 완성된 분이시라 바로 좀 센 게 올 거예요. 나의 호적수가 될 만한 아주 힘들게 하는 손님이 들어와서 계속 이걸 해도 될 것인가 갈등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온라인 타로를 하시게 되면은 요즘 또 워낙 이 시장이 치열하다 보니까 운명학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과연 타로만 하실까? 다른 것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센 거. 안 하셔도 돼요. 선택이니까. 오드리 오드리님 안녕하세요. 어머, 만 원 주셨다. 감사합니다.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잘 받을게요. 오드리 오드리님도 나가시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지금 대기 중인 분들이 조금 계세요. 오늘 원래 네 분만 하기로 했는데 후원 주신 분들이 몇 분 지금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봐드릴게요. 네, 욕하는 사자신님, 그러면 이제 다음 보드 넘어가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죄송해요, 자꾸 웃어서. 욕 못하는 토끼씨님. 혹시 들어오셨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바로 띄워주시네. 자, 순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분 다음에는 누구냐면은 사저불님? 사저불님 한 개 정도 제가 봐드릴 수 있을 거고, 시간 관계가.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후원 주셨던 오드리 오드리님. 예, 여기까지 제가 할게요. 근데 그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혹시 채팅방 못 챙겨보면 좀 도와주세요.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닉네임 되게 특이하시네요. 들어오시는 분들. 4번까지는 지난번에 사전 상담 때 못해드렸던 분들이에요. 오늘 제가 챙겨드리기로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렸던 거라. 보자. 우선 첫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코. 아, 아이고, 사저볼님 패스하신다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럼 다음 방송 혹시 열게 되면은 꼭 오셔서 이거 제가 챙겨드릴게요. 잊지 마시고. 욕 못하는 토끼씨님, 2만원 후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제가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십니다. 선생님이신가 봐요. 이 일을 하는 게 잘 맞는지,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요즘 들어 계속 고민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래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이것도 주사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유, 부끄럽네요. 저 말고 되게 잘하시는 분도 엄청 많은데 칭찬해 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번 주에 그거 올릴까 생각 중인데 제가 조만간 만들어서 올릴게요. 그 자시에 태어난 분들 계세요. 자시에 태어난 분들이 해시, 자시 여기서 되게 헷갈려 하세요. 그리고 야자시, 조자시 이것도 헷갈려 하시고, 지난주에 되게 많이 왔어요. 거의 자시생분들이 많이 왔어요. 저도 머리가 아파요. 그런 분들 오시면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의심해야 되고 생시가 맞는지. 그거 영상 한번 만들어 제가 올릴게요. 선생님이 맞나? 가르치는 일이 맞나? 나왔고요. 자, 일단 주사위로 보는 거니까 질문이 너무 깔끔해서 이건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괴가 어떻게 나왔냐면 현재 지금 괴는 할까 말까라고 지금 질문 주셨기 때문에 천산돈이라고 하는 여기 첫 번째 괴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두 번째 지금 바뀐 거는 이제 미래에 다가올 갠데, 요거는 천하동인이라고 해서 그냥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내 친구들, 내 지인들, 내 선후배가 있으시다면 그분들하고 같이 고민하시면 충분히 지금 일 계속 하실 수가 있어요. 기운이 많이 떨어져 계시고 아마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갈등을 하는 이유가 적성이 안 맞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열정, 명분을 지금 잃어버려서 그러신 것 같거든요. 계속 하실 수 있어요. 현재 상황만 좀 안 좋으신 것 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첫 번째 질문이지만 제가 이거 흐름 잠깐 볼게요. 누구나 고비가 있거든요. 저도 지금 일이 상당히 잘 맞긴 한데 몇 번 접을 뻔했어요. 몇 달에 한 번씩도 그 주기가 찾아와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도, 또 내가 좋아하는 일과 별개로 잘하는 일이 따로 있다고 해도, 남들은 정말 너 잘한다 잘한다 해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 고비를 못 넘기면. 우린 사람이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자, 계속 하세요. 계속 하셔야 돼요. 닉네임이 욕 못하는 토끼시죠? 이 일이 잘 맞다, 100% 아주 찰떡처럼 나한테 이 일 아니면 없다, 이렇다기보다는 현재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으세요. 뭐 연애가 잘 안 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금전이 잘 안 풀린다거나, 아니면 가정에 어떤 좀 머리 아픈 일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그걸 잊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트라우마를 벗어나고 싶다거나. 근데 지금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을 하고 있어요. 내가 힘든 일을 잊을 수 있는 게 현재 가르치는 일이기도 하고, 어떤 직업이 있어야만, 바빠야만 내가 그 괴로움을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도 잡고 있으니까. 꼭 가르치는 일뿐만이 아니더라도. 근데 지금 보면은 좀 흔들리고 계세요. 일이 안 맞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내 밑에서부터, 내 내면에서부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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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가득 차 있었다면 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일을 계속 하시게 되면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싸움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요거는 화산녀라고 하는 괴거든요. 약간 밝게 보이죠. 화산녀라고 하는 괴인데 나 혼자서 고독하지만 계속 나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가르치는 일 하십시오. 이거라도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게 되면 다른 일 하시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요. 두 번째 질문 좀 읽어볼게요. 지금 뭐가 또 왔네요. 잠시만요. 아이고, 사저블님 감사합니다. 2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때는 꼭 오셔야 돼요. 아, 제가 방송하고 나서 오늘 후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을까?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달이래요. 지금이 7월이니까 8월이겠네요. 다음 달이면 미술 상담 석사 학위를 딸 건데 박사까지 쭉 이어서 하면 좋을지, 그리고 10월에 시험을 치는 상담사 시험도 합격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라고 주셨어요. 석사학위를 딸 건데 박사까지 해서 쭉 논스톱으로 갈 것인가, 미술 상담, 그리고 10월달에 치는 상담사 시험도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험과 학업원이 잘 될 것인가, 시험 합격도 결국 잘 될 것인가. 자, 이거는 주사위를 보기가 좀 애매해서 질문이 지금 섞여 있잖아요. 주사위로 따로따로 보기도 할 수 있는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볼게요.
공부를 길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곧 있을 상담사 시험에도 자, 리딩을 끝냈고요. 현재 학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현재 상황은 좋아요. 현재 공부하시는 이런 습관이라던가 성적도 괜찮고 또 방향도 잘 잡으셨어요. 아까 그 질문 주신 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주셨더라고요. 미술 상담적으로 석사학위를 딸 건데 박사까지 하면 좋냐? 좋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는 미술 상담은 석사, 뭐 박사 이렇게 그 단계가 있으시면은 길게 잡을수록 좋아요. 더 크게 잡으실수록 좋고 더 큰 학교로 뭐 유학까지 생각하셔서 갔다 오셔도 좋은 케이스예요. 실제로 크게 잡으면 크게 잡을수록 좋으세요. 그런데 10월에 시험 치는 상담사 시험에 대한 합격은도 지금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박사과정 시험도 그렇고 현재 10월달에 있는 그 시험도 그렇고 연기될 가능성이죠. 특히 10월달 시험이 이게 천산돈인데 시험을 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10월에 치지 못하고 뭐 11월이라든가 아니면 뭐 12월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몇 달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미뤄질 것 같아요. 한 2, 3개월 최소 3개월 4개월 이렇게 막 미뤄져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어쩌면 넘어갈 수 있죠. 이게 10월 달에 친다고 하셨으니까 시험 미뤄질 것 같아요. 연기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합격을 하십니다. 그게 10월 달에 치는 시험은 아니겠지만 미뤄져서 연기돼서 딜레이돼서 다음 시즌 때 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나라에서 정해준 다음 상시 시험 때 그 시즌이 있겠죠. 그때 쳐서 합격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제 6마리의 용이 날아다녀요. 그 꿈을 이루실 거예요. 상담사 시험 합격하신 걸 가지고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고 공부도 더 크게 잡으실 거고 결과를 굉장히 더 높게 해서 그 결과물을 잘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지금 하시는 상담일이요. 원래 내가 정했던 어떤 직업의 이름이 있으면 딱 그 직업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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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을 해서 다른 직업을 또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그 더 높은 직업군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대장이 되는 거죠. 내가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리드하고 이끌고 가르치는 사람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으세요. 한참 높이 멀리 있는 미래이긴 한데 굉장히 잘 되실 수 있는 미래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자, 채팅방 좀 읽어볼게요. 네, 선두주자. 자, 표현을 그렇게 드리겠는데 제가 아마 이 방송 하고 나서 이 내용도 다 기억 못할 거예요. 그만큼 집중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닉네임이 욕 못하는 토끼씨? 예, 외국어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세요. 상당히 많은 이 가지가 지금 뻗쳐져 있고요. 나중에 강단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쪽으로도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분이세요. 그냥 무작정 그냥 공부해서 나는 어떤 걸 해야지 이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해요. 아주 처음 시작, 베이스 단계. 그래요? 예.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으니까 괜찮으시면 이제 다음 번 넘어가도 될까요? 사줘 벌리면 그냥 양보를 하셔버려가지고 혹시 생각 바뀌면 얘기해 주시고요. 괜찮으시다면 오드리 오드리님 그러면 제가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생각밖에만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은 다음 방송 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공지 보시고. 공지는 제가 이번까지는 안 올리고 그냥 열었는데 다음 방송 때는 꼭 사전 공지하고 방송 열겠습니다. 네, 오드리 오드리님 순서입니다. 와, 오늘 가르치는 분들 되게 많이 오셨네요. 그죠? 자, 보자. 질문 좀 복사해서 읽어볼게요.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자리가 나와서 계속 할 수 있을지. 예,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자, 이것도 주사위로 보겠습니다. 예전과 같은 평화로운 세상은 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십몇 년 동안 더더더더더 잘 되기 위한 이 변환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아, 10년 이상은 저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어려워지는 게. 뭐 개인적인 운을 열어볼까요? 자, 이번에도 빈 연습장에 빈 연습장 여기다 적을게요. 자, 제가 점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맹신은 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세요. 제 점사 틀릴 수 있습니다. 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있고요. 지금 또 다른 앞에 분들 상담하고 나서 마지막이라서 우선 현재 되게 상황이 안 좋아요.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조만간 이 일이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쉬고 계시고 있는데 질문을 주신 상황일 수도 있어요. 현재 되게 안 좋은 게 나는데 지수사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 이게 이제 다섯 번째가 변해서 가미수라고 하는 괴로 지금 변경이 됐거든요. 가미수는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 포개진 부분이고요. 내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주사위로 간단하게 봤을 때는 내년이 현재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그냥 일 자체를 쉴 수도 있고요. 일을 이 종류 말고 다른 어떤 잡을 구하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더 크게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이 어려움이 상당히 어렵게 더 길게 갈 거라는 거. 그리고 현재는 혹시 일을 쉬고 계신 상황이 아니고 좀 내가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다. 뭐 이미 사직서를 지금 내려고 마음먹은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조금 더 버텨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내년에 그 상황이 오기까지. 내년이 상황이 더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올해는 내년만큼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올라온 거 봤어요. 그러면 내년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올해는 일단 버티세요.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상황이 더 안 좋고 내가 있고 싶어도 그 자리를 유지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하셨네요. 일단은 그래요. 그 시계를 제가 조금 봐드릴게요. 내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힘들 건데 지금 개인운에서도 힘들다고 나왔기 때문에 자, 언제쯤일까? 나왔고요. 우선은 첫 번째가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 두 번째가 천산돈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활의서합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내년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건데 제가 세 등분으로 나눠서 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빠르면 3월 하순
그리고 늦어지면은 4월 하순, 그러니까 3월이나 4월쯤에 이 일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내년 신축년 그냥 양력으로 말씀드릴게요. 절기가 아니라 그냥 양력으로. 빠르면 3월, 그리고 늦어져도 4월달, 꽃피는 봄입니다. 3월 들어가자마자 일이 터질 수도 있어요. 예, 본인이 기간제 교사를 더 이상 하기 힘드신 기간이 아마 그때로 예측이 됩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는 조금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옮기는 게 아니라 아예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내년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걸 받으린 거예요. 이직을 하시기에는 되게 좋지가 않습니다. 상황 자체가. 조금 참으세요. 이직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오드리 오드리님까지 봤습니다. 예, 오늘 제가 원래 계획했던 인원수보다 넘겨서 했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후원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힘을 좀 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러분들 너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송 종료하고 나서 바로 녹화번 띄울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꼭 공지하고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감할게요. 고맙습니다.